친구는 꼬매고요, 초코예요. 미용이 다 끝나긴 했는데 이 꼬리가 지금 정리되어 있는 몸에 비해 너무 길다고 해서 귀엽게 몸매에 동글동글하게 잘랐잖아요. 이 몸매처럼 귀엽게 너구리 꼬리 해줄 거예요. 너구리 꼬리는 이렇게 핫도그처럼 동그랗게 잘라줄 거예요. 여기서 아까 우리 잘라놨던 거기서부터. 위에 한 번, 아래 한 번. 그래서 꼬리 시작되는 부분까지. 요거 진짜 손몇번안 가는데 꼬리 훨씬 깔끔해지니까 꼭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. 여기는 반대쪽에서부터. 꼬리를 세우고 있는 친구라서 우리가 여기 양쪽에 아까 전 잘랐던 거랑 중간에 이어줘요. 가위 몇 번으로 이렇게 귀여운 꼬리가 완성이 됐어요. 누가 이렇게 미용을 잘해? 응? 누가 미용을 잘해요? 누가 이렇게 미용을 잘 받고 있어요? 자신감이 넘치는 강아지여서 이렇게 꼬리 같은 게딱 붙어있어요. 자신감이 넘치는 친구. 아구제리. 친구가 편히 앉아있는 자세에서 해주면 좋고, 엄청 많이 자란 상태여서 길이 먼저. 적당히 잘라줍니다. 이 상태에서 5대5로 가랜말 나누고, 아래쪽도 이 상태에서 이 동그랗거나 조금 얇거나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대로 잘라줍니다. 또 바깥으로 잘 깊고, 이렇게 벌써 모양이 잡혔는데, 이 상태에서 좌우 대칭 살짝 더 맞추고, 이어서 마지막으로 아까 위에 부분 우리가 일자로 양쪽으로 넘겼기 때문에 띄어서 털 올린 다음에 여기도 그렇게 이어주면 저는 이 꼬리 끝부분은 안 밀고 하는 게더 귀여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밀고 꼬리 끝부터 동그랗게 만들어줍니다.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귀엽게 만들어져요. 뿅!